없다. 어.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뭘 것 같아? 증류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피릿. 소주 아니었어 그때? 어? 얘기해줬어. 어떻게 알았지? 그걸 기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소주! 일단 이건 뭐 우리나라 소주의 역사부터 좀 얘기를 할게. 그 소주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증류주의 역사나 다름없거든 그게. 우리나라에 소주가 들어오게 된 계기도 그 증류주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증류주의 역사를 얘기해주면은 기원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증류했다는 흔적들이 남아있어. 근데 그때는 술을 만든 게 아니고 약, 향수 이런 거를 만들려고 증류를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아랍 쪽에서 그 기술이 정착하면서 많이 발전을 하게 돼. 그래서 현대 증류계 형태를 만드는 게 아랍 쪽에서 만든 거예요. 800년대 정도에 자비르라는 사람이 현대 증류계 형태를 구성을 해. 그거를 알렘빅이라고 하거든. R하고 암빅에 합쳐진 말이야. 암빅이 뭐 주전자, 컵 이런 뜻이래 아랍어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증류가 시작이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알렘빅으로 와인을 넣고 증류하는 실험을 하게 됐어. 그거를 알콜 오브 와인, 와인에서 나오는 알콜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거기도 R이 들어가잖아. 알콜, 알렘빅, 알 자지라, 카에다. 알콜이 그럼 그 R이야? 어, 알콜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 알코올이 유럽 쪽으로 가면서 유럽 사람들이 이게 뭐야? 아, 알코올이래. 그래서 알코올이란 단어가 거기서 오게 된 거고, 동양 쪽으로 오게 된 게 1100년, 1200년대 이때 몽골 제국이 이제 확장하잖아. 아랍은 물론이고 동유럽까지 다 휩쓸었잖아. 근데 몽골이 장점 중에 하나가 어디 점령을 하면은 그 점령지를 다 말살시켜버리는 게 아니고 그쪽에 좋은 문화, 좋은 기술들 다 흡수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령지에 있던 아랍 사람들도 오게 되고 그 알렘빅 증류기 같은 것도 오게 되고, 그래서 증류 기술이 그때 이제 동양 쪽에 들어왔어. 물론 뭐 중국 쪽에서는 그 전부터 증류를 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사료로 봐도 확실하진 않아. 설이나 그런 설이고, 확실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거는 몽골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몽골 제국이 들어와서 증류주를 아락이라고 불렀어. 아라키라고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중동 쪽에서도 아직 아락이라고 하면은 보드카를 뜻한대. 투명한 증류주를 아락이라고 한대 거기서도. 그리고 뭐 몽골 쪽에서는 마유주지, 말 젖으로 만든 술, 마유주를 증류해갖고 만든 아락 같은 게 나오다가 여몽 전쟁이라고 혹시 알아? 어, 알아. 고려랑 몽골이랑 이제 전쟁을 한 거지. 거기서 이제 거의 국토가 다 유린 당하지만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충렬왕이 징기스칸의 증손녀랑 결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의 딸인 거지. 쿠빌라이 칸의 딸하고 결혼하면서 부마국이 돼. 그런데 또 유명한 사건 하나 있지. 몽골이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는데 일본은 항복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몽골이 고려랑 같이 연합군을 해서 일본 정벌 원정을 하게 돼. 근데 이제 일본에 가까운 게 고려였잖아. 그러니까 고려에다가 전초기지, 전진기지 같은 걸 이제 설치해두지. 전진기지가 있던 데가 개성, 안동, 제주였어. 개성은 몽골인들이 와서 살던 곳이니까 몽골의 대본영. 그래서 그 몽골 사람들이 있던 곳부터 증류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증류 기록이야. 그래서 개성에서는 아직도 소주를 아락이라고 한대. 아락주. 그 아락이 우리나라 이제 소주의 원조가 된 거고, 안동이 지금 소주로 유명하지. 안동 소주. 아까 안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때 이제 그 기반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 소주가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서 그때까지도 되게 고급진 거였어. 조선시대까지? 조선 초기까지. 조선 초기까지는 되게 귀했는데 이때 한번 상소문이 하나 올라와. 세종 때까지는 귀한 거니까 사대부 집안에서 잘 못 먹었던 소주인데 요즘은 막 연회할 때 소주 먹고 일반인들까지 소주 먹는다고, 일반 백성들까지 너무 사치스럽다고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상소문을 누가 올렸어. 나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뭔 꼰대. 근데 일반 백성들은 즐긴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약으로만 먹었어. 그래서 약소주라고 부르기도 했거든. 소주를 만들면 곡물로 만들지. 북쪽이랑 남쪽이랑 다르긴 한데 남쪽은 쌀로 만들었어. 평야들이 많으니까 쌀이 풍부했었잖아. 쌀하고 누룩으로 술을 만들면은 막걸리 같은 탁주가 나와. 그걸 가라앉히고 위에 투명한 걸 걸러내면은 그게 청주거든. 막걸리가 한 100% 나왔으면 청주는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봐. 그럼 그 청주를 끓여 증류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소주인데 막걸리가 100%, 청주가 50% 나왔다고 하면 소주는 한 20% 정도밖에 못 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양이 점점 줄어들잖아. 되게 귀하고 고급진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가뭄이 들거나 이래서 쌀이 부족할 때 그 쌀로 술을 만들어 먹는 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상소문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 그러다가 1919년에 평양에 소주 공장이 하나 생기거든. 공장이라는 건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때 이제 연속식 증류기가 들어오는 거야. 대량 생산의 소주 시대가 열려. 그때 유명한 게 이제 진로. 진로 하니까 생각난 건데 소주를 다른 말로 노주라고도 했어. 로, 진로의 로야. 이슬로.
증류를 하면 뚝뚝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게 이슬 같다. 그러다가 1965년에 양곡관리법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 양곡령이라는 게 내려져. 곡식이 부족한데 그걸로 술을 만들어 먹냐, 곡물로 술을 만들지 마라 라는 거였어. 그때 우리나라 전통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었어. 왜냐면 다 곡물로 만들고 있었는데 곡물로 술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소주도 쌀로 이제 못 만들고 고구마 전분, 타피오카 전분 이런 걸 갖고 와서 전분 발효시켜서 만들기 시작해. 고급진 술에서 싸구려 술로 전락을 하게 돼. 그 양곡관리법이 11년 만에 끝나긴 해. 근데 뭐 소주는 이미 소주 회사들이 뭐하러 비싼 재료 들여와서 그렇게 만들어. 싼 재료 들여와서 대량 생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마시고 있으니까 자기들한테는 훨씬 이득이잖아. 그래서 계속 그냥 타피오카로 지금까지도 만들고 있는 거고. 12년 후에 양곡령이 끝난 다음에 나온 거는 쌀 막걸리였어. 이제 곡물로 막걸리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쌀 막걸리가 나와. 그건 좋네. 근데 증류주는 계속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거고. 여튼 규제 같은 게 다 없어지면서 알코올 도수 규제 같은 것도 있었어. 근데 그게 다 풀리면서 요즘은 이제 제대로 된 옛날 방식대로 쌀하고 누룩으로 만든 소주, 그것도 막 40도 넘는 것들 나오거든. 52도짜리도 나와. 정말 다른 외국에도 겨룰 수 있는, 꿀리지 않는 그런 술들이 나오기 시작했지.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하나 너한테 보여줄 거야. 한 번도 못 먹어봤어. 화요 이런 거 안 먹어봤어? 전혀. 안동 소주는? 아니, 술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뭐가 맞겠니? 배꼽 사과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줄 건 리어. 이거 내가 인터넷으로 산 거야. 전통주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해. 야, 무슨 스킨병 같이 생겼냐? 형 디자인 예쁘지 않아? 예쁘긴 한데 술 같지 않고 스킨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 이거 너무 병 디자인 때문에 값이 올라간 거 아니야? 에이, 이게 뭐 값이 올라갈 만큼의 디자인은 아니야. 얘는 소주고 재료가 고구마야. 고구마? 더 맑은 거 좋아하잖아. 얘도 좀 에어링 하면은 향이 달라져. 와, 녹색병 소주에서 안 나지? 이런 향이? 완전 다른 술이네 그냥. 근데 이게 원래 소주야. 곡물향이 되겠지. 근데 고구마로만 만들어? 이건 100% 고구마고 또 이따가 보여줄 거야. 다른 거 있어. 단맛도 날 거야 입에서. 고구마 맛이 확 나네. 신기하다. 군고구마 같은, 군고구마 먹고 난 다음에 피니쉬 같은 느낌이야. 이게 몇 도야? 40도. 아, 그래서 40이라고 써 있는 거. 그냥 고구마 맛이네. 재밌지? 맛있지? 나쁘진 않아.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쌀 절반, 고구마 절반 해서 만든 소주. 병 라벨 색이 다르지? 글자 색도 달라. 이거는 내가 선물 받은 거야. 무슨 선물이냐? 짜잔! 군납. 려는 군납으로 있어. 그래서 군인분들 되게 싸게 살 수 있어. 선물해주신 분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고구마 넣고 이것만 있다 그러더라고. 두 개야 이렇게? 근데 40도 25도, 40도 25도. 아, 버전이 두 개씩. 얘도 한번 줘볼게. 고구마 50, 쌀 50. 한국인은 반반 아니냐?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건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짬짜면. 개봉한 지가 좀 된 거라. 기본적으로 고구마 때문에 향은 비슷한데 이게 더 농축된 고구마 향이 나네. 얘는 과일 향이 좀 나. 과일은 모르겠고 상큼한 고구마 향? 더 개운한 향이 나. 아까보다 향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 맡았을 때 느낀 건데 왜 시큼한 향이 나지? 과일이라니까. 청아한 과일 같은 느낌. 왜 과일 향이 나? 과일이 1도 관련이 없는데? 효모균이 발효해서 만들어내는 그 부산물도 그런 과일 향을 내는 게 있고, 또 알코올이 공기랑 맞닿으면 아세트산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시큼한 과일 향이 나는 경우도 있고, 구리에 증류를 하면은 구리의 촉매 현상 때문에 안 좋은 향이 빠지면서 과일 향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얘도 실제로 구리 증류기야. 한번 먹어봐. 이게 더 소주에 가깝네. 너가 알고 있는 소주에 가까워. 맛은 완전히 달라. 얘는 고구마 향이 뒤에 나, 은은하게. 근데 둘 다 내가 싫어하는 소주 향, 그게 없어서 좋다. 난 이게 더 좋아. 반반? 역시 한국인이다 반반. 이것도 뭐 싫진 않은데 둘 중에 고르라면 이거. 아, 그 생각했다. 고구마 향 나는 거에다가 그 스모키 향을 좀 섞으면은 군고구마 나는 게 아닌가. 에이, 그게 그렇게 되냐? 한번 나중에 해보면 되지 뭐. 이 려는 국순당 알지? 국순당인데 여주에 있는 농민들을 모아서 농업법인을 하나 만들어. 그게 여주명주. 거기서 만든 거야.
그래서 려야? 어, 맞아. 그거 설명해줘야지. 여주가 원래 제대로 하면 려야. 좋은 법칙 때문에 여주라고 하는데 한자가 되게 복잡해. 앞에 말마자 있고 뒤에가 고려할 때 려자 있거든? 획수가 되게 많아. 그게 검은 말이란 뜻이래. 가라말, 검은색 말을 의미하는 글자래 그게. 보면 말 있을걸? 없니? 어, 있어 있어. 말 그림 있어. 어, 나 처음에 뜬금없이 말이 왜 있지? 막 이 생각했거든. 또 여주의 특산품, 쌀 그리고 고구마. 다 자기네 지역에서 나온 재료를 만든 거야. 이 물도 거의 흐르는 남한강물. 이게 좀 많이 유명해져서 우리나라 전통주들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근데 아직 비싸다는 이미지가 있어 사람들한테도. 얼마인데? 이거 한 병 한 3만 후반대? 아 진짜? 응. 난 한 2만 원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군납은 만 원 안 한대. 그래서 주변에 군인 지인이 있으면은 부탁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이게 몇 밀인데? 375밀리. 야 그러면 위스키로 네? 750밀리리터 하면은 거의 한 8만 원짜리 위스키 정도 가격 나가. 그러네. 꽤나 고급이네. 가격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 아까 말한 대로 완전 귀하고 고급진 거거든. 재료 자체가 값이 나가.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거지. 술집 가가지고 야 한번 우리 전통 소주 먹어보자. 어 그래 그거 얼만데? 4만 원. 야 그거 소주가 몇 병인데 이씨. 이렇게 나오지. 그게 좀 너무 안타깝긴 해. 이런 전통주 처음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정말 나도 놀랬어. 이걸 먹어보고 아 우리나라 소주도 노징글라스에다가 위스키처럼 향을 음미할 수 있고 맛도 할 수 있고. 나 이거 지금 마시면서 40도니까 위스키 마시듯이 마셨어. 이 려는 증류 방식이 좀 다르긴 해. 고구마 소주는 상압증류라고 해서 상온의 상이야. 일반적인 압력에서 이제 증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리 증류기 있지. 여기서 이제 증류를 한 거고 쌀은 감압증류라고 해서 압력이 좀 낮은 데서 증류를 해. 이거 방식은 뭐 나중에 증류 방식 얘기할 때 얘기를 해줄게. 뭐가 차이가 나고 이런 거는. 저거랑은 뭐가 틀려? 네가 허언날 얘기하는 단식 증류기? 상압 증류가 이걸 단식 증류기라고 보면 되고 쌀 50, 고구마 50이잖아. 고구마는 이 단식 증류기로 한 걸 쓰는데 쌀 한 거는 연속식 증류기를 써. 그리고 여기는 오크통 숙성은 아니고 온기에다 숙성을 시킨대. 온기 숙성 효과를 아직 난 잘 모르겠어. 온기는 어떤 건지 나도 앞으로 좀 더 뭐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숙성이라기보다는 그 오크통 숙성처럼 뭐 성분이 오가고 이러면서 여기서 더 우러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뭔가 이게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레스팅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이런 이제 전통주로 들어가는 거는 그 지역 특산물을 써갖고 만든 거는 전통주로 인정이 돼.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재료들이 막 외국에서 갖고 온 거면 전통주로 인정이 안 되거든. 그럼 전통주로 인정되면 뭐 혜택을 줘?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 그것뿐?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진짜 큰 장점이야. 인터넷에서 살 수 있다는 거. 클릭 몇 번에 집까지 배달이 와. 앞으로 다른 여러 전통주들도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또 소개를 해줘 볼게.